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난항으로 오늘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오전 6시 45분부터 울산 공장을 비롯한 전주 아산 공장과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 9천 명을 가량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8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대 파업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날 역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파업이 가결되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실제 파업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